대방광 불화엄경 소초권 16의 삼이로다나 무아미타 대방광불 화엄경 제16권의 3의 십주품입니다. 이 십주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제 수미산정을 올라와 가지고 수미산정에서 이제 수행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 수미산정이라는 것은 아주 묘한 곳이 수미산이라. 그 수미산의 아주 묘하고 특이한데, 거기에 가서 머물 수 있다는 거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 수미산의 경계에, 수행의 경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묘한 곳이에요. 묘하게 높은 곳이기 때문에 마치 선지자동자가 문수를 만난 거예요. 문수 지혜를 만나는 그런 곳이에요. 문수의 지혜를 만나가지고 문수 보살이 선제한테 그 행법을 가르쳐줘요. 여기서부터 참 멀리 가면은 묘향산이 있는데, 그 묘향산에 더군이라고 하는 비구가 있다. 그 더군 비구를 찾아가거라. 이랬어요. 그 더군 비구가 있는 그 묘한 산에 가니까 더군 비구가 그 봉우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 나중에 보니까 저 밑에 군봉, 여러 봉우리 밑에 저 낮은 데 봉우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저 열애의 출연품, 여섯 십주, 십행, 십희양, 십지, 등각, 묘각, 저 올라가면서 보살 주처품, 우리가 보살의 경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보살 주처에 들어가야 돼요. 보살의 경계에 들어가야 우리가 지를 얻는 거예요. 지. 여기에서는 해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일단 얻어야 돼요. 해. 이 해가 이치에 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이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치에. 그러니까 그 이치가 묘한 거예요. 이치라 하는 거는. 묘하기 때문에 이치는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응? 닦아야 된다. 지를 닦아야 이치가 보인다 이거예요. 이치가. 자, 요래나 놓고 지금 뭐 이래 나면 올 하루 종일 이치 나오니까 우선 본문부터 읽어보고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 이때에 법회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을 받들어 보살의 무량 방편 삼매에 들어섬이라.
지방으로 각각 일천 불세계의 티끌수 같은 세계밖에 일천 세계의 티끌수 같은 부처님이 계신데 다같이 이름을 법회불이었다. 이들이 삼매의 힘으로 법회보살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었다. 잘하도다. 잘하는 일이다 선남자야. 그대가 능히 보살의 무량 방편삼매에 든 것은 시방으로 각각 일천세계의 티끌수 같은 부처님이 실력으로 그대에게 가피하려는 것임이며 또 비로자나 열애의 옛날의 서원과 위신의 힘이며 그대가 닦은 선근의 힘으로 이 삼매에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법문을 말하게 하려는 것이니 부처님의 지혜를 정장케 하고 법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며 중생의 세계를 잘 알게 하고 들어가는 데 걸림이 없게 하며 행하는 바가 장애됨이 없게 하고 같은 이 없는 방편을 얻게 하고 온갖 지혜의 성품에 들게 하고 온갖 법을 깨닫게 하며 온갖 근심을 알게 하고 온갖 법을 능히 지니고 말하게 하려는 연고이니 이른 바 여러 보살의 열 가지 줄을 발기하려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그대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하라. 이때 모든 부처님이 법회 보살에게 걸림없는 지혜, 걸림없는 지혜, 끊어지지 않는 지혜, 어리석지 않는 지혜, 다르지 않는 지혜, 일금이 없는 지혜, 한량 없는 지혜, 이길 수 없는 지혜, 게으름 없는 지혜, 빼앗을 수 없는 지혜를 주셨으니 왜냐 하면 이 삼매의 힘이 어리이 그런 까닭이니라. 이때에 모든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펴서 법회보살의 정수리를 만지니 법회보살이 선정으로부터 일어나서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머무는 곳이 넓고 커서 법계와 허공과 같도다. 보살이 삼세 제불의 집에 머무나니 저 보살이 머무는 것을 내 이제 말하리라. 자, 여기서 첫째는 삼매에 들어가는 일이다. 입니다. 여기서 일곱 가지로 가지고 이제 말하는데 첫째는 삼매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치는 그 삼매에 들어가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된다. 이게 가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삼매의 근본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그걸 이제 발기분이라 그래요. 발기하는 분, 근본 삼매의 근본에 이제 들어가는 일. 그 다음치 이제 이 삼매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근본의 이 십주의 핵심 사상이에요. 핵심 사상의 본분인데 이 본분을 말하고 본분이 이제 십주예요. 십주고 그 다음치 이 십주를 낱낱이 해설하는 게 설분이에요. 설분이고 그 다음치 이제 정분, 정득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초발심부터 10주를 종합적으로 설을 해서 요약해서 해서 잘 10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논리로 가지고 요 여섯 등분을 해서 크게 했는데 지금 첫째 말하는 것은 삼매를 가지고 말한다 이거라. 삼매란 무엇이냐? 이 삼매라는 것은 법의 차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법계야.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도 만약에 사회에 법이 없다면 이 사회가 아주 혼란해 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온해진 거예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법이 있으면 다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하물며 사회법도 이러하거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혼란, 사회법이 있어도 사람마다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데는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인간의 머릿속에 전부 욕심 덩어리 뿐이야. 전부 욕심이야. 그러니까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법이 없는 거야.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어때? 지 머릿속에 고뇌가 꽉 차는 거야. 이 고뇌 때문에 지는 이 세상에 불행해지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고뇌를 없애기 위한 것이 부처님의 대비심인데 이 대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대비심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저 무위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위법, 진짜 법체에서 일어난다 이게야. 그 법을 알아야 되는 게야. 그 무의심 내 기비심, 천수경에 딱 나오잖아요. 이 무의심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야 그 무의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내 문제가 참 해결될 수 있다 이거죠. 그 무의법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 이제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 그래 안에 내 안에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인생 삶은 고다. 그 큰일 나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게 무명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밝혀야 되는 게야. 이 이제 삼매를 들어가는 거는 법 밝히기 위한 게 삼매예요. 삼매에 들어가요. 삼매는 법의 핵심이다 이 말이야. 그거는 법의 체이기 때문에 봐요. 화엄경을 딱 나누면은 무엇이냐. 비로자나 세계, 광명세계야. 그거는 광명은 지혜의 세계야. 전지혜야. 그 비로자나의 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안에 무엇이 드러내냐? 욕망만 꽉 찬 거야. 그래서 문제인 거야. 이 욕망을 어떻게 내가 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조절해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인연인데 이런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잘 이렇게 서로 안 싸우고 관계성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 안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교가 뭐냐? 인과예요. 인과. 인과. 인과라 그런 건 뭐냐? 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의 연기야. 인과 연기는 무엇이냐? 이 이실 벗겨라. 이 이치의 실이 있어야 되네요.
이 이치의 실제 세계가 벗겨인데 인과 연기의 법에서 이치의 실제의 벗겨를 모르면은 전부 고가 발생하는 거야. 우리가 이 이치를 모르면은 이제 사물을 보면 그냥 고가 발생하는 거야. 지 욕망으로 보니까 괜히 사람을 밉게도 보고 안 좋은 사람도 좋게도 보고 착각을 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밉게 보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살림이 하루아침에 다 믿지 못할 사람한테 보증을 썼다가 하루아침에 거지되지요. 그러니까 이 한 번 딱 보는데 잘못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이치가 없이 보면은 보면 바로 고가 발생하지요. 그럼 보고, 응? 보면 바로 고가 발생해. 그래서 이 보는 이게 전부 고기 때문에 보는 것만 뭐 고를 발생시키나 귀는 들으마 고를 발생해. 듣고 들으면 오해해가 듣고 잘못 듣고, 응? 밉게 듣고 곱게 듣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여러 큰 이권관계가 형성되고 내한테 손해나는 일, 이익되는 일 이런 게 막 생기나는 거예요. 인간관계 아주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귀가 이거 뚫려야 되는데 귀 안 뚫리면 큰일 나. 어? 사명대사가 일본에 딱 갔을 때요. 그 이제 일본에 그 성태라고 하는 이 중이 있는데 그 성태가 이 그 일본의 그 풍신 수길이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인데 이 수제자를 만나 가지고 그래 이제 그 절이 있어. 그 절에 초청을 다 해 갔거든. 가 가지고 그때 봄인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야. 그래 비가 오고 나서 이제 남은 가랑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성태라는 풍신수길이 참모가 저 대사의 위대함을 알고 대사께서 여기에 예, 시를 하나 지어주소 이랬거든. 그래서 사명대사가 직시해서 그 시를 하나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 하면은 우여정원에 남은 비가 조금 조금 오는 이런 정원에 정사진이라 이제 비가 오고 나니까 티끌이 없잖아요. 온 세계가 아주 깨끗한 문제 없고 깨끗한 이런 세상이 되어 있는 거야. 비가 오고 나니까 양류 동풍 별지춘이라 그때 그 정원에 수양버들이 있었는데 그 수양버들이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데 그 동풍이 불어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봄이니까 동풍이 불어오거든. 그러니까 그 바람 불어오는 그 바람이 그 봄바람인데 이 바람이 어디서 났노? 이라는 기라. 이 바람은 땅에서 난 기운이 아니다 이거라. 이 우주에서 난 기운이다 이거죠. 별지춘이라. 이 보통 봄은 우리가 땅에서 나서 뭐 꽃이 피고 해가지고 봄이라 그러는데 사명대사는 그래 안 보고 우리의 깊은 우주성을 가지고 그것을 말한 거예요. 별지춘이라. 이는 일반 봄 기운이 아니다 이거라. 우주의 기운이다 이거라. 중류남종 천이객이라. 저 중국의 해능대사를 갖다가 이끌어와서 그 남종 해능대사가 어떻게 해서 도를 깨치냐 하면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는 데서 도를 깨치거든. 그래서 그
그 소리 듣고 깨치다고 해서 기뚫피다 이야. 응?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딱 듣고 말을 들으면 그 이치로 딱 받아서 이치를 딱 깨쳐야 되는 거야. 소행이라는 거는 뭐냐? 남의 눈에 안 띄고 그저 내가 내 본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본심으로 그냥 이치에 맞춰서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치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이치만 있으면은 이치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보배입니다. 이치가 보배예요. 이 세상에는 최고 보배가 이치입니다. 그럼 이치가 어디 있냐? 지 마음 평정하는 게 보배예요. 그래, 여의주라 그래. 절에 가면 용이 여의주 물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여의주, 우리가 내 뜻이 여의한 경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건 안 돼. 그거는 안에 다급성내로 익혀놓은 저 밑에 식장에, 장식 안에 온갖 이 세상에 보고 들은 업이 다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돼. 못 내려놔. 절대 법에 못 들어가. 여기에도 아무도 못 들어가. 법회만 들어간 거야.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어도 여러분. 뭐 돈만 있으면 우리가 웬만한 거 뭐 사람도 사귈 수 있고 권력도 할 수 있고 이래지만요. 법에 들어가는 데는 그거 안 됩니다. 네. 법에 들어가는 거는 그것이 오히려 더 돈 많고 여기에 뭐 권력 많이 가 있는 게 더 장애예요. 못 들어갑니다. 없을수록 법 들어가기 좋습니다. 법은. 그래서 이 법 들어가는 이거는 정말 소중한 것이고 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먹어도 행복할 수 있고 법이 있으면은 아무데 앉아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법이 없는 놈은요 높은 자리 찾아요. 지가 뭐 넘 앞에 날라가고 이름 날라 그래요. 그거 짤짱 거예요. 이름 내가 뭐 하자는 거야. 인간 다 평등한데 인간한테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 헛된 소리요. 존경받을 짓을 하고 존경받아야지. 그 진리를 행할 수 있어야지. 진리도 안 행하면서 지 욕망을 해나가면서 너한테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허상이고요. 그거 다 병계 소집성이에요. 다 지 생각 속에서는 있어도 실제상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실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내가 딱 증거로 보이면 지가 인지 인간은요 물벗금 같은 겁니다. 허망한 게 인생이에요. 언제 어느 시에 지금 인생이 끝날지 몰라. 제천에서 잘 나간다 하는 사람도 모욕하러 가서 다 끝났어요. 알겠어요? 끝납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화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불행한 존재예요.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딱 그냥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려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대, 여기에 산매 들어가는 거는 이 지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내 죽는 건 나중에 구경하러서 내가 어떻게 죽을 건가 한번 보라고. 중요한 것은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어? 이치가 재산입니다. 선재라. 선재는 뭐냐? 선재가요. 재물 재자입니다. 착한 재물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착한 재물을 가지고 이치 가지고 있으려는 것이 선이다 이거야. 이거 이치 가지려는 생각 안 가진 사람은 뭐냐? 지 욕망이에요. 욕망 가지는 거야.
이치를 구하면은 욕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욕망에서 생기는 거예요. 응? 욕망이라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아래야식에 전부 욕망이고요. 그 욕망이 올라오가지고요. 탐진치만 이 신견 변견 사견 개겸식은 이게 열 가지 번뇌, 스무 가지 수번뇌, 그 쭉 그것이 뭐냐면 안에 욕망의 표현이에요. 욕망이 나타나는 것을 문자로 나타내서 배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은 안에서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은 지 욕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 반드시 고를 발생시킵니다. 발생시킵니다. 지가 욕망을 듣기 때문에 들으면 고가 발생합니다. 뭐 안 들어야 될 때 괜히 들으려고 이래요. 그게 다 욕망이에요. 쓸데없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 할 일이나 잘하라 이거라. 응? 너무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지 할 일이나 하라 이거라. 그거 들을 여기 어디 있노? 너무 그거 뭐 보려고 뭐 하지 마라 이거라. 지 할 일이나 잘하라 이거라. 그러면은 고가 일시에 없어진다. 일시에. 응? 고가 그 자리에서 바로 없어져. 응?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응? 내가 해야 할 바가 뭔가? 이거 챙기는 게 바쁜 거예요. 응? 그 마음을 내가 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사유를 하라 그랬어요. 사유. 사유. 사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개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깨어있는 거고, 어? 그것이 이치고, 그것이 법이고, 어? 그것이 모든 일을 다 악을 제압하고 선을 내는 것이고, 어? 그래서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 예, 부처님 이걸 하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어라. 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자녀들한테 해보소. 자녀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지금? 응? 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어? 남편을 한번 보소. 남편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어? 또 뭐 누구라도 하고 있는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지는 망해가고 있다 이 말이라. 응? 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잘 사라진다 이야. 이게 선이라는 거야. 이 선. 그래서 선제라. 그 선의 재산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 할 수 있는 행위 전체가 재산이야. 그 이치야 그게. 아니 이치가 꽉 차야 돼. 응? 전부 이치로 내가 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안 될 게 없어.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어. 응? 나는 내가 농사를 지금 뭐 한 700평 짓는다. 경기도 없고 뭐 아무 기계도 없다. 내가 사반자리가 다 짓는다. 응? 솔직히 말해서. 응? 그래도 내가 다 지내고 내가 이 법문하고 책 읽고 전부 손님하고 다 한다. 큰 걸 할 수 있다. 응? 응? 알겠어요? 강력한 파워를 가진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하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이 불성을 이제 내가 이 묘성이야. 비로자 나는 광명인데 나는 아직 광명이 없기 때문에 광명이 될 수 있는 인자가 있다는 거야. 그게 성이 묘하다는 거야. 그거는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이치기 때문에 뭐라고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마음이라고 해도 그리고 말이잖아요. 아니야. 그런데 마음은 마음이지만 그 무언가
알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묘한 성이다. 이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묘성을 가지고 내가 이 비로자나를 향해서 지혜를 쌓아서 지혜는 자꾸 이치를 쌓으면 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호품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저 10만억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거기에 10보살이 있으니 그 보살이 전부 지를 가진 보살들이야. 보살은 지를 상징하는 거야. 여러분이 무슨 보살 하냐? 보살이라 그러는 건 지가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가 없어. 보살 되려고 하면 다 맞다. 해 뺏기 없다, 해. 이래 보고 이해하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있지. 행동은 못 한다. 이해는 해도 행위는 못 해요. 왜? 업 때문에 못 해요. 예를 들면 술 먹는 사람이 술을 평생 먹었다. 그 술 안 먹어야 되는 거 이해는 해. 술은 안 끊어져. 행동은 안 돼.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고 싶다. 의욕은 있어. 이치는 알아. 저렇게 열심히 하면 뭐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내가 부자도 될 수 있다. 알아. 행동은 못 해. 힘드니까. 고가 일어나니까.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삼매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묘성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걸 갖다가 뭐냐? 금강경에서 희우하옵니다 세조리시여 이렇게 하세요. 그 묘성을 보고 희우합니다 세존이시여. 그 묘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보살은 그 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살은 그것을 잘 보호하고 있다야. 그 마음을 보호하네. 보살이 안 된 사람은 그걸 보호를 못한다 이야. 그 묘성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망으로 가기 바빠요. 우리가 마음이 분산되어 보는 거야. 마음이 욕망이 분산되어 보면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딱 그 묘성을 찾아야 된다.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못 찾으면은 네가 네 업대로 네 욕망대로 가면 십이지류로 간다. 그거는 뭐 소도 태어날 수 있고 저 온갖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네가 태어나게 돼. 테란스파로 지가 태어날 수 있다기죠. 그러니까 네가 그거 잘해야 된다. 십이지로 뭐 테란스파로 네가 어떻게 네가 변해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네가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는 걸 알아라. 다 이 세상에 무상한 줄 알아라. 네 실제 이치만 깨치만 된다. 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허망한 것이다. 이치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 건강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대목마다 그 어떻게 하면 이치 찾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내가 삼매를 일단 들어가는 것은 그 묘성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 묘성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묘성은, 어? 왜 묘성을 갖다가 찾아야 되느냐? 이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니, 설명이 있는데, 이거 설명 다 하려고 하면 다 이거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묘성 찾는 방법을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묘성을 해야 되느냐? 이랬거든. 그러면 지혜를 증장하기 위해서 묘성을 찾는 것이다. 여기 이제, 응? 지혜를 증장하기 위해서, 지혜를 자꾸 모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법문을 자꾸 듣고, 어? 자꾸 법사에 뛰어난 법사를 가까이 하고 이러면 내가 지혜가 자꾸 증장되어서 지혜가 쌓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수행이다. 어? 지혜를 증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찰을 해야 되는 거야. 관찰을. 이 관을 해가지고,
왜 관을 하느냐? 우리는 밖으로도 내가 배울 만한 곳이 없고 안으로도 내가 행위를 좋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왜냐하면 내 욕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으로 내가 관찰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하면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다. 정심을 해야 된다. 일단 마음을 고요하게 들어가야 법이 들어온다. 이게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이제 닦아 들어가는데 어떻게 닦느냐? 이거는 바라미를 닦아야 되는 거야. 바라미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쓸데없는 거는 버려야 되는 거야. 쓸데없는 거는 뭐냐면은 내 욕망으로 보는 것을 버려야 되고 욕망으로 듣는 것을 버려야 되고 욕망으로 먹는 것을 버려야 되고 욕망으로 말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욕망으로 느끼는 것을 버려야 되고 욕망으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욕망으로 하는 것은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 버리는 것이 보시다 이 말이야. 보시 바라밀이야. 십바라밀 중에 제일 첫째 바라밀이 뭐냐. 보시 바라밀인데 보시는 내가 욕망으로 구하는 것을 버리라 하는 거야. 욕망으로 듣는 것을 버리라 그랬고 욕망으로 느끼는 생각을 버리라 한 거야. 망상을 버리라 한 거야. 응.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라 한 거야.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런 거야. 이거 버린 거야. 이런 것을 다 버리면 뭐냐? 그게 실을 행하는 거야. 진짜 해야 될 것을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진짜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되고 진짜 먹어야 될 것을 먹게 되고 진짜 말해야 될 것을 말을 하게 되고 진짜 행동해야 될 것을 하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버리면은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어떠느냐. 전부 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복잡한 현대사회에 살는데 어떤 재앙이 무슨 화가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 이럴 때 우리가 이 위험한 것을 막으려 그러면요, 내가 이 계율이 필요한 거야. 삼가하는 게 최고예요. 응? 계율이라는 건 뭐냐면 위험한 것을 다 경계해야 되는 거야. 위험한데도 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가 있는데도 너무 아내를 탐하면은 위험한 거요. 가정 파탄 나는 거요. 큰일 나는 거요. 자녀들한테도 완전 큰 문제 생기는 거요. 그거 경계해라, 이게다. 어? 계략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의 개념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음식도 의사가 뭐 함부로 먹지 마라. 또 뭐 술도 많이 먹지 마라. 무슨 담배도 피우지 마라. 이러면 그 뭐 간이 안 나쁜 사람이 담배나 술을 아무거나 안 피워야 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개를 부처님이 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개를 어기뿐만 우리가 모든 다 인간관계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살계 받으려고 보살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략하는 거나. 응? 이 다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응. 그리고 인욕인데 인욕을 쓸데없이 인욕하면 안 돼요. 응? 아픈데도 병원에 안 가고 참아봐 죽어. 응? 그런 거는 인욕이 아니요. 어? 진짜 인욕이란 뭐냐? 내가 이 내 마음을 찾는데 부처님이 주하라 하는 이 불주의 주해야 되는 거야. 부처님이 주한 곳에 내가 주하라 하는데 그 주하라 하면 힘들어.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니까 고가 발생하는 거야. 그거 참아라는 거야. 내가 참선을 해서 다 마음을 닦으려고 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뭐 또 어디 친구도 만나서 놀러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런 거 그걸 참아라는 거야. 그래야 그게 깊은 진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욕은 내가 이 주하는 게 중요한데 주가 어떻게 주하느냐. 내가 업이 눈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저 사물로 밖으로 나가요. 저 밖으로 내 정신이 나가버려요. 사물한테. 이 나가버리고 또 그것을 또 본 것을 탐욕을 해가지고 내 안에 마음속에 딱 기록이 돼요. 그래 집에 와서도 생각하는 거야. 아까 그 참 백화점에서 봤는데 그 옷이 참 좋던데 그 살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에 장식 안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거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부처님이 주하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 따라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 나가지 말고 또 안으로 집에 와서도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나가고 들어오는 그 중간에 딱 머무르라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딱 머무르가지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못 나가도록 문을 딱 지키는 거예요. 이 계율이야. 딱 거기서 중간에서 나가는 놈과 안에 인식하는 놈을 올라오는 생각을 다 망념이고 저 밖으로 나가서 보려고 하는 거는 소지장이야. 소지장이고 요거는 요 생각이 요 안에서 올라오는 거 요거는 번뇌장이야. 이 번뇌장과 소지장 이 두 개 때문에 우리가 고가 발생하는 거야. 이 두 개를 관리 잘 하라는 거예요. 관리 잘 해서 딱 머물어 주하라는 거예요. 주해서 그 관리해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거기서 머물어서 딱 관리 잘하면 이치가 나오고 그 들어가면 법이 나와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법이 나오니까 얼마 종일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래갖고 그러면 내려가야 될 이런 상황이야. 좀 잘 봐줘서 얼마 지겠습니다.